야, 이거 누구 차야, 이거 근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한국은 세차를 아예 안 하고 다닌다. 이게 왜 총량이랑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총이랑. 세차 언제 했어요, 이거?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했는데 이 정도라고? 안 돼, 여기로 들어오는 거 이거? 네, 여기서 찍으려고. 여기서? 네. 뭐야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이거 저기네. 그 저기 루마 썬팅 하는데 그런 데 아니야? 여기 저기네 세차 광택 되는 거. 아니 뭐야 세차 하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안으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어, 저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냐고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아, 세차를 오셨어요? 어, 참, 얼마나요? 아니, 본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난친겁니다. 아, 예. 연장을 서로 풀어줘야 아, 네.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친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저 설치는 인생활의 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세차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세차 유튜브 하고 계세요? 네. 오, 그럼 원래 직업이 무엇인데요? 원래는 미대를 네. 다니는 대학생이에요. 아, 근데 지금 세차 유튜브 하고 계시구나. 네. 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그 세차가 취미입니까, 근데? 세차가 정신 수양이 됩니다. 노동이다 보니까. 예, 네, 맞아요. 생각이 사라져서 약간 정신 수양이 좀 되거든요. 아니, 엄청 더러운 피를 닦을 때 제일 네. 재밌어요. 아빠가 세차장 운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하다 보면은 네. 아마 매력을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 소독하고 마스크 벗고 네. 네. 좀 뿌려주시죠. 이야, 이번 아니 근데 그 본인 유튜브에서 네. 세차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가장 최근에 저 아는 형이 차를 한 대 물려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1년 된 그 갓그랜저를 물려받았어요. 그거를 최근에 이제 세차를 해드렸는데 그 형한테도 의미가 깊은 차라서 엄청 재밌더라고. 갓그랜저 구경하는 것도 엄청 재밌고. 엄청 집단과 진짜 대단하시네요. 용명님은 네. 세차를 언제 하셨어요? 저는 뭐 이게 세차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맞으면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실내에서 막 닦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이게 저만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종비가 안 오면 셀프 세차장에 가서 물만 이렇게 뿌리는데 굉장히 시큼한 손을 한번 대충 닦고 이렇게 큰 부분, 그런 부분 한번 닦고 바퀴 옆에 부분 알죠? 옆에 부분 마지막으로 그 걸레 한번 닦고 거기 걸레 하나로 피해 닦거든요. 물만 두 번 뿌리거든요. 아. 그럴 때 이제 세차하고 제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일단 안 좋지만 얼마나 괜찮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 되게 체계적인 그게 있으시네요. 저도 뭐 사실 세차계에서는 삼성이에요. 예. 그러면 제 차도 한번 이게 같이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럼 닦아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세차라고 했으니까 부캐명을 정해야 되는데 네. 부캐명 뭘로 하죠? 김세차 너무 노멀해요. 김세차 불수원용? 아 왁싱킴? 혹시 깨끗해야 되니까 왁싱킴. 그러면 그 정했다. 뭘로 할까요?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코팅킴 좋은데요? 코팅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부캐명 왁싱킴으로 하겠습니다. 왁싱킴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부캐명 뭘로 불러드릴까요? 저는 샤인프릭이라고 불러주세요. 샤인프릭? 그럼 샤프. 오, 샤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신김이 샤프. 네. 오케이, 좋았어요. 네. 이제 부캐로 변신하겠습니다. 왁싱킴! 샤프 해야지 왁싱킴. 부캐로 변신하겠습니다. 왁싱킴! 샤인프릭! 이야! 가시죠.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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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네. 이 차에 대해서 이게 제 차거든요. 네. 네. 이 차를 한번 일단은 분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어디 보자. 저를 분석하지 네. 말고요. 이걸 분석해가지고 예예. 예. 일단 유리창에 예. 물자국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하고요. 아 이런 거? 네. 이렇게 하부. 예예. 예. 아 이거 그죠? 예, 이거 그런 물때가 되게 많네요. 먼지와 비가 섞인 물때 같아요. 아 이 밑에를 거의 간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 밑에를 사실 예. 네. 이 밑에를 안 닦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네. 그죠? 그렇죠. 하부 세차가 되게 중요하죠. 제 머리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찍었어요. 탈모시니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거 보시면은 네. 요그 테이프 때 네, 있잖아요. 테이프 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스티커 제거제나 타르 제거제로 닦아주시면 돼요. 어, 근데 타르 제거제로 닦으면 이게 유리에 기승난다 그러던데? 유리는 기스가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유리는 단단해서. 그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네, 요런 거 잠깐 요런 거 요런 거 하얘 안 닦이더라고 요런 거. 벌레 자국은 네. 이게 오래되면은 잘 안 닦아. 그죠? 맞아, 잘 안 닦이더라고. 좀 고속도로 야간에 한번 갔다 오면 여기 벌레. 어떻게 알았어요? 네, 원래 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뭐 야간에.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세차장 가서 네. 보합수로 한 번만 뿌리고 떼내고 집에 가면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요거 있죠, 힐. 네. 이쪽에 와보시면은, 요런 네. 거 있죠, 요런 거 안에 있는 거. 네, 요런 거 안에 있다면. 있는 거는 네. 힐 세정제를 뿌린 다음에 네. 브러쉬 같은 걸로 닦으면 돼요. 아, 브러쉬가 있어요? 네. 저번에 나 이걸로 손금을 넣었다가 찍힌 적 있다니까? 여기가 뭐 있잖아요. 나사 돌아가는 데 네, 있잖아요. 너트가 있죠. 여기 좀 조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갈색으로 올라온 게 갈변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게 지금? 네. 타이어 닦는 방법도 있어요? 아 예, 타이어도 우와, 타이어 닦는 방법 어떻게 닦아요? 알칼리성 세제가 네. 좀 되게 강한 세제거든요. 이런 걸 이제 닦아주는 거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죠? 네, 뭐 이런 거. 아, 그럼 분석 지금 됐어요 그러면? 샤이니? 네, 뭐 차가 상태가 되게 깨끗해서 분석할 것도 딱히 그럼 총평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면은 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거 어딨어요? 정말 귀한 거. 이게 왜 뭘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는 지워야 되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요? 네. 아, 요건 안 지워지죠? 요거는 까진 거라서. 잠깐만, 왜 까졌어요? 어디가 까졌냐고요? 어디 긁으신 거 같은데. 아, 이런 건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그러면 판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 제도색 해야죠. 근데 사실 감독님 이게 우리 저 내 차는 깨끗해가지고 네. 이 정도면 사실 물 칠해가지고 살짝만 닦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이 정도면은 안 하죠, 세차. 더 더러워져야 하죠. 그럼 나 저 차 없으면 그럼 나 퇴근해도 되겠네, 그러면. 차 괜찮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유튜브 잘 운영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샤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가야 돼요. 물 안 댈 준비해요. 됐어요. 다 됐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내 차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차를 왜 해줘. 무슨 차가 들어와요? 어떤 차 말하는 거야? 하이라이스요? 하이라이스 이거? 아 장난치나. 하이라이스? 이거? 이건 안 되잖아. 네 이거는 저도 힘들죠. 이건 힘들어. 이건 누가 힘들어. 뭘 컷이야. 나 간다니까. 뭘 저 컷이야. 야, 이거 누구 차예요, 근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강원도 세차를 아예 안 하고 다닌다. 이게 왜 천장이랑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똥이랑. 세차 언제 했어요, 이거?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했는데 이 정도라고? 와, 잠깐, 뭐야, 이거. 이틀 만에 3차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틀 동안에. 평가 좀 한번 쫙 해주세요, 우리. 일단 평가를 하자면 도장면에 이런 수월들. 이게 수월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미줄처럼. 맞아. 잔기스, 잔 스크래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세차를 해도 광은 안 나요, 이런 차는. 아, 광이 안 나요? 네, 이미 광이 죽어서 이제 광택 작업을 해야 돼요. 몇 년식이에요? 1년식. 2011년?
아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네 선생님 샤프님 네. 이거 이런 거 진짜 닦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 네. 이거 지금 완전 갈변된 거잖아. 흙이 묻은 것 같기도 하고 갈변도 올라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더러워. 너무 차가 너무 더러운데 이거. 와 이거 뒤에도 봐봐요. 와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봐봐 이거 와 이거 진짜. 요거는 여기를 한 번도 안 닦으신 거죠? 그죠 한 번도 안 닦은 거죠. 네. 아니 그럼 차 안에서 뭐 한약 먹었어요? 차 안에서 한약 냄새가 왜 이렇게 나? 그죠?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차보다는 스타렉스 어디 갔어? 스타렉스가 훨씬 나아요. 검은색이. 스타렉스 이거? 아니 장난치나. 스타렉스? 이거 난이도 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최상이죠. 최상이야? 약간. 와. 야 오늘 날 잡았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차장 가면 이거 3만원짜리예요.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은 겉에만 닦아도 이거 3만원짜리야. 근데 이거 내부 세차까지 와 이거 오늘 저 임금 없어요. 이거 진짜. 자 그럼 네. 처음부터 하나부터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품을 준비해요. 아, 용품 가져와야지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뭐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네. 이야 여기 우와. 있는 걸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다 쓰는 거라고요? 예. 뭔 장비가 이렇게 많지? 아니 장비가 엄청 많네. 장비가 지금 총 몇 종류예요? 세정제 종류까지 다 합치면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와 장비가 많네.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송풍기. 이거는 이제 물기 날릴 때 쓰고 있어요. 이것만... 야 이건 진짜 광택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머머. 지금 휠 먼저 하신 거죠? 네. 아, 야. 일단 제가 이 휠을 시범을 먼저 보일게요. 오케이. 이 타이어 갈변 제거부터 할 건데. 와. 요. 다 찍어지고. 와, 진짜 다 찍어지네 이게. 네. 와. 근데 네. 사실 말해 진짜 이거 바퀴 닦고 계신데 어차피 바퀴 이거 또 세차하고 나가면 또 막 뭐 물 지나갈 때 물을 또 묻고 오염 구멍 네. 나는데 이렇게 닦을 필요가 있어요? 또 오염이 되면 세차할 명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으니까 단순히 재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네. 요 쾌감 아 요 쾌감 지금 이거 닦은 네. 쾌감 야 요걸 한번 헹궈 줄게요 지금. 아 이걸로 헹궈 주는 거예요? 네, 그냥 맹물로. 그리고 이제 이거 철분 제거제라고 하는데 분진이 쌓인 것들, 부착된 것들을 이걸로 뿌려줘서 닦아요. 야, 이게 바퀴 하나에도 엄청난 제품이 들어가네. 와, 뿌릴 때 이게 약간 그 뭐지? 냄새, 이거 독특 냄새 올라오는데 마스크 끼고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스크 끼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아까 우리 마스크 줘. 우리도 마스크 끼고 하게. 진짜 감독님. 야, 근데 이거 지금 나왔네요. 이거 때가 그죠? 네. 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위에 거품을 한번 뿌려주고. 와. 거품을 한번 뿌려주고. 와. 이 겉면들을 닦아주면 돼요. 브러쉬로. 틈새 신경 써가지고. 와, 저 검은 때 봐봐. 휠이나 닦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우와. 아니 휠도 모양 다섯 개짜리 있는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17개짜리 이런 거 다섯 개짜리 훨씬 낫죠? 야 이게 간단한 게 네 이거 살이 없는 게 훨씬 좋죠. 저 봐봐요 저 샤프님 거 다섯 개짜리잖아 저 봐봐 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을 닦아주면 돼요. 와 또 그걸 안쪽까지 닦아줘요? 네. 와 야 야, 차가 어디 진짜 세차도 됐네, 진짜. 야,